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정치학 윤경철입니다. 제가 강의실에 쓴게 98년, 5월 달서부터네요. 24년이 됐네요. 선생님, 나이만 먹었고, 제자들만 키웠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깝깝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을 보면서 또 뭔가 가리켜서 선생님의 결정타 찍어주는 거, 자료, 얘기했던 거, 그게 시험에 나와서 붙어서 고맙다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꼭 저기 뭐야, 바깥 사방 사갖고 들어올 때가 그게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붙고 나서 걔들하고 계속 경조사 있을 때마다 연락하면서 가고, 그때는 먼저 서로 사회인, 서로 친구가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24년을 갔나 봐요. 매번 이 책이 7판인데 지금 8판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동안 4년 동안 국제부 하느라고 힘들었고, 얼마 전 조약집이 끝냈고, 그 다음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일단은 9판 갖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 등은 다른 책과 프린트 제가 만든 거로 그거를 해나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제정책을 잘하나? 이때 얘기했지만 국제정책은 권력관계예요. 그거를 잘 포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펼쳐나가면 되는데, 물론 말은 쉽지만,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근데 그 하는 요령을 꼼꼼하게 잘 여러 예들을 들면서 할 테니까 잘 쫓아오시고,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학자니까 나 모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또 계속 풀어서 할 거고 꼼꼼하게 할 거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식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 빨리 알아야지 라고 해야지. 나 이렇게 바보 같아 하면서 좌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국제정책도 어렵지만, 아까 낮에 얘기했다시피 경제학도 어렵고, 국제법과 포함해서 학제통합 논술, 그것도 1이 있고 2가 있어요. 학제통합 논술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 통과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물론 필셋도 어려워 죽겠지만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어려운 거를 통과한 사람이니 만큼 복잡한 외교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외교관을 한다 라는 말을 사실 준비하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싫어할 거예요. 오, 이게 더 어렵고, 또 이게 더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로 성장하는데 무슨? 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외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니들은 법이 있지 않느냐? 또는 법 속에 있는 법리 갖고 적용해서 판단하면 거진 다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답이 없다. 어떤 준거해야 할뭐 규칙이 없다. 기껏 있다고 하는 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막수주의 시각에 따라 이런 다른 처방이 내릴 뿐인데, 그 처방 하에서 한국 정치 현실, 한국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가장 최적의 길을 쫓아간다는 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안 알려져서 그만이죠. 해외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국내처럼 텔레비전 방송 잘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시사평론가라고 해도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국제정치 이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영어 잘하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여러 뉴스 조합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나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얘기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는 작업은 좀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론적 분석, 이론적 정책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2023년 겨울방학, 2023년을 대비하는 사람들로서 겨울방학 특강,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 학원에서는 예비순환이란 말을 안 쓰는데, 선생님 예비순환처럼 시작하고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이러면서 할 건데, 먼저 준비물은 일단 선생님 저서 나온 지 24년 됐네요. 핵심과 맥락. 요 빨간 거. 아마 그 지금 개판 중이기 때문에 책은 다 떨어졌고 해서 복사본
원투로 나눠서 근데 두권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무겁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면서 볼 거예요. 이책 처음 볼때 쉬는 시간마다 앞에 1판서부터 7판까지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단 누구한테 고맙고 뭐 그런 건안 읽어도 되는데 그때마다 구지정착 전체 그림이 책 속에는 못 썼고 머릿말에다 쑥 썼으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만들어낸 계기는 도무지 국지정책을 한두 권, 세네 권, 대여섯 권 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다 모아놓고 한다고 한 2년 동안 맘 먹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들어내고 탈고했으니 기분 정말 좋았는데 시험 문제 빠져나갈 부분이 없었거든. 근데 그 황홀감이 한 3개월 가고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사건이 터져요. 또 다른 사건이 터져요. 흐름이 바뀌고 질서가 바뀌어요, 국제 질서가. 조금 out of date 돼요. 그렇다고 또 이게 금세금세 바꾸지 못해요. 뭐책 한번 찍으면 한 1000권 찍는데 이게 팔려 나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는 프린트, 또 선생님 뭐 만든 자료, 그걸로 보충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한 3, 4년 지나면 또한번 만들고, 또한번 만들고 한게 7판까지 갖고 지금 8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틀린 부분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금세금세 변해가지고 경제학책하고 틀리고 법학책하고 틀려서 아주 쫓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죠. 그것 때문에 또 난리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분산된 경제적 효과,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등등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다녀야 통합 논술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차분히 꼼꼼히 꼬박꼬박 구석구석까지 채워가면서 올리셔야 됩니다. 구지정착을 잘하는 방법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썰을 그럴듯하게 잘 풀어야 돼요. 일단 아는 게 많고 썰을 그럴듯하게 끊이지 않게 잘 풀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더더 중요한 걸더 얘기할게요. 핵심과 맥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보강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반영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너무 많고, 너무 체제가 틀려서, 세계정치론. 브루스 브랜드 데메스 기타를 줄여서 BDM이라고 주로 하는데, 뒤에 것만 따서. 요 책이거든. 카오스북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요 판에도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나왔거든. 근데 쓱 보니까 체제가 전혀 틀려. 주로 합리적 선택이론, BDM의 합리성이 게임이론, 기대효용이론, 선택인단 이론, 선출인단 이론 등등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체제가 틀려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몇 가지 못 집어넣는데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내용, 선진국과 개도국의 민주주의 국가, 비민주주의 국가는 ODL을 어떤 식으로 차이야 하나. 처음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이 책이 있는데도 이책그 부분 안 읽었어. 그래서 그냥 ODL에 관련된 여러 논문첩 그 얘기가 없어. 그냥 국가 얘기하지. 선진국과 민주주의 국가, 비민주주의 국가 한테 적용되는 ODL이란 건 없어. 근데 이 책이 또 오만. 선출인단 이론 이용해가지고. 또 학제통합논술에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이 나면 기를 쓰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 그 결국 이긴다. 근데 독재국가는 그다지 기를 쓰지 않는다. 왜냐면 자원을 자기 집권, 지배 세력에 매겨주려고 기를 쓰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지고 만다. 라고 한다는 특히 학제통합논술에 이게 출제가 이 책에서 잘 나와. 내가 보면 여기 황태희 교수 때문인 것 같아. 김우상 김장 교수 이제 원로가 돼서 잘안 들어가고 황태희 교수하고 여기에 뒤에 또두 사람 또 있어. 그 사람들이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사람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선생님이 또 후배야. 황재현 교수. 여기 들어갔다고. 나머지는 출제위원 같지는 않고 황재환 교수가 또 관련성이 있는 분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나온 거는 기존의 얘기하고 틀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붙는 학생, 붙을 학생들은 잘 보는데, 학원 교정으로는 선생님들이 하질 않아. 어려워. 근데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와. 이게 바로 이 고시 합격의 비밀이야. 뭐냐면, 일단 모든 고시 기출 문제, 30년치 정도는 다풀줄 알아야 돼요. 누구 그러는데 한 10년치만 보면 된다. 아니야. 그 이전에 기출 문제마다 물어보는 방식이 다 틀려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소개 내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본가. 책이 없는 것도 잘 물어보고. 바로 그런 부분이 정치하기 어려워요. 책이 기본이지만 책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거, 책에 없는 거 응용해서 나와요. 그렇다면 논하는 법, 말하는 법, 정치학을 하는 법을 터득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길을 뚫어서 논리 전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나온다.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껏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점차 어려운 문제, 그게 잘안 돼. 근본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그거를 붙이고 그거를 쓰면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힘들겠지만 열심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초학자답게 하겠지만 수준은 오늘 기출문제 몇 가지 뒤에 보충하고 나눠줬죠. 기출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은 아니더라도 초학자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정도는 이렇게 보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공부를 또그 주변을 하면서 길을 더 탄탄하게 닦아나가는 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오리무중인 것 수도 있지만 근데 자꾸 정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터득하면 될것 같아요. 학제통합 논술 그래서 잘 나온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수 있게끔 또 학제통합 논술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잘안 배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알아서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붙는 애들은 붙는 애들끼리 스터디를 잘 하는데 그게 아무나 안 끼워주더라고. 또 스터디 한다고 해도 마음이 맞아야지. 원체 싸움질이 많아가지고 서로 뭐 인간이 안 맞는다는 둥. 또 하나는 여기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국제 정치 이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존경하는 박건영, 신욱희 교수가 쓴게 있어요. 2021년 나왔는데 뭔또 이론을 또 내는가 했더니 이제까지 나왔던 거 이후의 학계 동향 또 알아야 될 것들. 그런데 사회평론 아카데미 거기서 나왔지 아마. 책은 얄팍한데 간당간당해서 나왔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이나 석박사 과정 있는 사람은 밑에 주 보고 논문 찾아서 또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써놓은 게 오히려 더 불안해. 또 찾아야 돼. 근데 조금 흐름은 좀 알아야 돼. 아주 우리 학계에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분이 요즘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죠. 외교사, 국제관계사, 국제관계사 이책 사라예브에서 몰타까지 요게 1판 1세라 표지가 아마 틀릴 거야. 이걸 보고서 선생님이 놀란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김용구 교수 거를 많이 보고 지금도 이거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책은 좋아요. 문제는 자꾸 얘기하지만 그 본책에서 시험 문제 나야 되는데 요새 나오는 시험은 이 책이 없는 것만 나와. 그렇게 된지 벌써 십몇 년이 넘어. 가장 첫 번째 여기 뒤에 기출문제 보면 냉전의 발발 과정을 써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물어볼 만한 문제야. 근데 옛날에 한 학생이 왔었는데 나이 한 27 남학생인데 2차 때 그거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는 외교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선생이 김용구 선생님 책 보면 된다 해서 그것만 달달달 읽었는데 그 책에 안 나와. 그 책은 냉전 직전에서 책이 끝나. 그거를 1년, 2년 동안 외교사는 그 책이면 된다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열심히 읽었는데 시험지 나올 거라 그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그 책에서 끝난 뒷부분을 쓰라고 하니 충격 먹지. 그거를 알고서 문제는 그럴듯한데 도대체 뭐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가르침이 잘못됐죠?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이 강의실에 왔어요. 2차를 떨어지고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하는 강의 때 왔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다 다시 배우려고요. 잘못 배웠다고. 2년 동안 헛짓거리 했다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쫙한달 넘게 해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안 나와. 왜안 나오냐 하니까 여자친구가 해서 그냥 취직하겠대. 막 그동안 공부했잖아.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다시 공부하려니까 2년이 완전히 거짓이었고 낭비였고 다시 2년을 또 이상 하려고 하니까
못 견디겠어. 여자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어디 공사라도 가서 취직할래요. 라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됐나? 그래도 고시해야지. 라는 말을 내가 젊었을 땐 했어. 근데 그게 남의 인생에 대한 개입이더라고. 언제서부터 그 얘기 든 이후서부터는, 그래, 너의 길을 믿는다 하고 잘 보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처음 하는 애들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시험 문제 나올 걸 배우려면, 시험 문제 흐름을 먼저 보고, 그에 걸맞게끔 역으로 해서 무슨 자료, 무슨 책을 봐야지. 기존에 여기 신림동 선생들이나 웬만한 수험생 책, 수험용 책을 보면, 반영이 안돼 있어. 그냥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던 그 영역에서 조금만 더 넓혀가지고 내 강의는 이런 거다 해야지.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뭐 그래도 돼. 문제는, 기출문제는 고유의 흐름이 있어요. 고유 방식에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게끔 어떻게 변형시켜주고 애들을 유도를 그려야 되는데, 안 해. 제일 헛짓거리가 뭐냐면, 논문을 요약을 했어요. 여기저기 있는 거. 그 요약도 제가 필요한 분, 선생님께 인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선호 줄점 찍고, 선호 점 찍고 해놓고, 그거 그냥 달달달달 읽어줘. 그리고 뭐 아무데나 막 필기 하면서. 그래서 나도 책 보니까 좋네 하고, 이제 논문 찾아보니까 논문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교재는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놓고, 그냥 논문만 이렇게 문단만 해놓고, 그걸 읽어주는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시 기출문제 풉니까? 더군다나 거기 보면 학기 통합 논술의 게임이론. 요새는, 부분 균형, 퍼펙트 내식, 균형, 이론까지, 게임 이론까지 하는데, 게임 이론 근처도 안 가고, 기대 효용 이론 적용하는 건 근처도 안 가는, 그러니까 학기 통합 논술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식의 해놓고, 나 박사요, 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거짓이고, 귀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선생님이 가진 부담감이자,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의무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실제 고시 기출 문제가 그러하고요. 그 길로 가는 가장 숏컷,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할때 열심히 부응해서 오십시오. 어려우면 어디가 어려운가 해놓고 일단 알아놓고, 잠깐 봉해놓고, 단지 공부하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고, 달리 잠시 딴거 보다 보니까, 아, 그때 단절됐던 거에서부터 다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욕구도 생기고, 단절됐다 다시 하고, 단절됐다 다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쫓아온다.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김용고 선생님 책은 이제 거의 안 맞아요. 여기 2회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해보고 싶은 거가, 오늘 프린트 나눠준 거에 그게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낑낑대에서 만들었는데, 오늘 나눠준 거. 2차 중일전쟁 이후, 발발 이후, 미일 갈등이, 일본의 남방 침략, 일소 중립조약 체결, 일본의 삼국동맹 가입을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프린트 있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책에 이 영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책, 외교사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석장밖에 안 되면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 2회 영역을 어떻게 되냐면, 이 책으로 커버, 이책 보면 좀 나아요. 두 번째, 선생님 핵심과 맥락. 핵심과 맥락, 외교사라고 있어요. 그 책은 이거보다는 내가 낫다고 감히 얘기해. 근데 이거보다는 좀 못해. 물론 나은 거 있어요. 앞부분, 비엔나 체제니 비스마르크 그냥 거, 이 책이 더 나아. 근데 요 근현대사 들어와서는 어마어마해서 지금 이것도 개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책 가지고 애들하고 여기서 퀴즈도 보고 등등 했는데, 퀴즈는 내가 이번에 안 하려고. 가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주고서 좀 하겠는데, 전체 매일 같이 우리 퀴즈 치고 했는데, 이게 학생한테 부담스러워. 완전 초학자니까. 일단 구조연계, 이론연계 조금 하면서 중간쯤 됐을 때 조금 이 책을 좀 보자고. 이 책이 좀 난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개판하면서 집어넣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래. 그래서 벌써 책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책 나온 이후에 나온 책들이야.
이거는 좀 커브가 안 돼. 선생님 매번 책을 낼 때마다 그동안 나한테 좋은 책 읽다 반영해서 또 내고 또 내고 하는데, 그동안 국제부 하느라고 됐지만 이 부분은 세계를 지분을 차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주로 저걸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요두 책을 또 커버하면서 할게. 이거 이외로는 볼 책은 현재 없어요. 뭐 중국의 뭐 어떤 따로 특별히 다른 어떤 단행본 유명한 책이 있지만 수험서로서는 없고, 그다음에 학원 교재 보면 그냥 온통 논문만 요약해놓고 한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건 7급에서 쓰는 쉽게 해놓은 걸 가지고 여기서 그거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따 문제 보면 알아요.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준비물은 이거고 책은 그다음에 핵심과 맥락 외교사 요 강의가 여러분들이 따로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2022년 또이요요 여기 저기 뭐야 학원 이 동강 코너 그 선생님 그 옛날 거 보면은 유럽 외교사를 한게 있고, 그다음에 2000년 동북아 외교사, 동북아 외교사를 중국 개국 과정, 일본 개국 과정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서는, 아니다, 중국 일본 개국 과정, 맞아. 중국 일본 까지 하고,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까지를 했는데, 사실 외교사는 공부하면서 조금씩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늘고 길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 한번 보고 그다했다가 아니라 조금 한번 보고 다시 와서 조금 더 넓혀서 더 굵게 보고 세 번째 됐을 때좀 눈에 보여. 그냥 한꺼번에 뭐 일주일 단기 특강 그거 갖고 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올해 거도 그렇고 작년 거도 그렇고 재작년 거는 더군다나 최고군단 얘기까지 나와서 그거는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로 쓰라는 거. 문제가 자꾸 너무 어렵게 나와. 그리고 반드시 나와. 이 동네 또 어떤 박사님이 또 외교사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얘기했다가 욕을 더럽게 먹었는데, 지가 외교사 안 가르친다고 외교사 안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 책에 페이지 어디야? 페이지 1384페이지 외교사 칸 전에 오죽했으면 내가 외교사는 정말 출제되지 않는가라고 내가 말을 부질 여기 적어놨지. 거기서 당하고 내 수업 들어왔다가 속았다고 하던 애들이 요 문구를 보더니 막 깔깔대고 웃어. 누굴 비난하는지 알거든. 외교사가 왜 출제가 안 돼? 손이 개뿔음을 하고 있어. 지가 안 그렇게 한다고 외교사 출제한다 애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 문제는 그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해도 여러분이 알 거고. 오케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1년, 2년, 3년 뒤에 나중에 그거 그냥 속았다 가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인생은 벌써 거의 고시는 끝나져 버리고 개새끼 하면서 그냥 신림 동경 안녕 빠이빠이 하고 나가버리고,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20대 때 고시 한번 붙겠다 얼마나 장하고 멋있어. 그럼 정확히 제대로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부담 줄여줘. 요것만 하면 된다고 깔랑깔랑 하다가 실체를 알게 된 순간 기출문제야. 아, 나 잘못 배웠어.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안 기다려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서 안 기다려주고, 집안에서 또 무슨 또 분란 나고, 그러니까 고시 그만둬. 아버지 정년퇴직했으니까 더 이상 못한다. 자기 몸이 아파서 못한다. 그래서 2년, 3년, 4년 보낸 게 그냥 허투루 날려버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신림동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선생님이 고시 공부 이렇게 잘하면 고시 외적 요소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제가 안고 갈건 안고 가고 해결할 건 해결하지만 무관심할 건 무관심하고 하면서 쭉 나가야 되는 그게 참 힘들어요. 자기 기질하고 잘안 좋은 기질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안 좋은 기질 중에 하나 한 여학생이 있는데 처음에는 날씬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점점 뚱뚱해져. 스트레스가 먹는 걸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안 돼. 운동하겠다는 거 알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국제 정치학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걸 제일 잘 알아. 알면서 못하니까 맨날 나보고 상담하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순수 이성이란 게 있고, 실천 이성이란 게 있어. 칸트 얘기한 건데. 근데 알면서도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이유는 자기를 좀 밀어달라고. 충격을 달라고. 마구 욕좀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와. 욕을 하는데도 찾아오니 그거 신기하죠. 손님 많이 겪었어. 울기 상담 오다 보면 애들 이렇게 많이 울어. 내가 막 울린 것도 아닌데. 왜 울까? 앞으로도 많이 그게 될 건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울고 나서는 정말 바뀌어서 개선해 나가면 돼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선생님 찾아오세요. 괜히 독한 소리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고시로 선생님도 14, 5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 심정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겨내는 방법은 가르쳐줘.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 확 미쳐버리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못해. 그거를 못하니까 맨날 나가 떨어져. 어쨌든, 이 부분이 뒤에, 보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로 언제 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번 강의하면서 필요한 부분 간혹 가다 맛만 봐줄게 일 테니까. 근데, 처음 부분에서 가늘고 길게 공부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각자 신청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지도. 굉장히 중요. 지도. 지도. 지도책은 국내 것도 봐도 좋은데, 선생님이 잘 보는 게 콜린스 지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등등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어딘지를 뭘 확인을 해야, 지도를 봐야 지정학을 이해를 할수 있다고. 오케이? 이른바 공간이 어떻다. 공간의 논리란 게 있겠죠? 아시다시피 한국 여기 있으니까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면 한국을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겠죠. 해양 세력이 대륙을 가려면 또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외세 침략이 많았다는 얘기죠. 지정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국력을 어떻게 키워서 오히려 여기에서 문재인처럼 뭐 신북방외교, 신남방외교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키가 북한을 잘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름이 김정은이가 미친놈이 되나가지고 잘 하지 않으니,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공간이 있었으면, 아까 낮에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있어요. 즉, 연도수를 꼭 같이 이거를, 같이 결부하셔야 돼. 공간에서는 주로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조약. 이라고, 대개 책 보면, 독소 불가침 조약 해놓고, 1939. 뭐, 얼마 되는데, 이거를 잘안 보더라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자꾸 이렇게 외우라고. 어? 옛날에 영어 장문 했을 때, 영어 선생님이 그러면, deny, deny. 맨날, 동사나 외우지 말고, 동사나 외우면서 어차피 여러분 장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숙달한 데 있으니까 그나마 더 숙달을 하려면 firmly deny, firmly deny. 부사를 아예 집어넣고 외워두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장이 풍부해진다. 근데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좋은 얘기다. 와, 비슷한 논리가. 사건명 이름 하나 하지 말고 앞에다가 연도수, 주로 연도수. 그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날짜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 최소한 연도수. 좀더 중요한 건 날짜까지. 그리고 나서 39년 9월 1일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연도죠. 오케이? 1941년 12월 8일은 일본이 뭐라고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특히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오케이? 그런데 1944년 6월 6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던 독일이 드디어 소련을 침공한 연도죠. 라는 식으로 이게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꾸 습관을 연도수를 앞에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을 뭐 순서대로 어떤 흐름을 써야 되는데 앞뒤가 헷갈리지가 않겠어요. 의식되면. 근데 이거를 그 박사님한테 배운 애가 작년에 여기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바꾸라 해도 이미 틀이 박혀가지고 안 되고 쓰다 보면 지 머릿속이 이상해져가지고 앞사건을 뒷사건을 앞에다 옮겨놓고 별지랄을 다 하더구만. 그러니까 딴 데서 처음 이상하게 배워왔으면 그걸 교정을 하도 이렇게 하는데 이미 틀이 박혀가지고 그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 어떤 효과성이 있는데도 그걸 먹으라 이렇게 해서 먹으라 해도 안돼 먹어. 답답한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1814, 15년에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서 소위 비엔나 체제, 비엔나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위인 그러면 이 독일 말이야. 영어로는 비엔나 이렇게 쓰고 위인 이렇게 쓰면 독일 말이야. W를 쓰면 뭐 같이 써요. 여기는 영국, 오스트리아, 그다음 프로이센, 러시아가 주요 강대국이고 1818 엑스라시펠 조약 이후 프랑스가 가담해서 5개 강대국 체제가 돼요. 그런데 연도수를 모르는 애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이거를 갑자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다 라고 쓰더라고. 일종의 듀얼 마너키, 이중 군주국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866년 보호전쟁. 여기서 보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있어서 프로이센을 말해,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야. 보호전쟁인데 여기서 얘가 졌어. 그래서 1866년부터 1918년까지에 오스트리아가 자기 식민지를 있던 헝가리한테 찾아가서 식민지 해방시키면서 나라를 합쳤어. 군주는 하나야. 땅은 하나가 돼. 근데 정부는 따로따로 있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군주국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쓰려면 요때 시대만 써야 돼. 근데 정신없으니까 비엔나 체제 14, 15년 있던 여기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금 여기다 막 집어넣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외교사 제대로 안 배운 애들 연도서 안 배운 애들한테 비일비재 일어나 이 비슷한 얘기도 되게 많은데 공부 처음에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배운 다음에 나중에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이면 진짜 안 바뀝니다. 오케이? 마치 비유적으로 하면 어렸을 때 야구 글러브 사면 길잘 들이게 안 나고 잘 이게 접어가지고 자동차 뒷박에 누구 운전해서 조심해야 어때 어따 하면 길을 잘 들이면 되는데 근데 그걸 삐끗하게 잘못하면 이게 다시 또 어떻게 한다 길을 안 들여서 그냥 버려야 돼 글러브. 근데 여러분 인생을 버릴 수도 없어. 아, 수정할 수도 없어. 그냥 그 인생을 고시 그 중요한 20대 중반 후반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 그리고 딴 일을 한대. 길 잘못 들인 결과 붙기는커녕 그런 일이 나면 결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 부담감 많아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 원전을 가르쳐야 되지. 논문 요약과 읽어주면 안 된다는 부담. 기출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해줘야지. 그냥 논문 읽어가지고 알아서 풀어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애들이 혼자 할줄 몰라. 어쨌든 준비물 그거, 그 다음에 가로노트. 가로노트.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칠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해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고 외교사 할땐 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정세 파악을 해주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얼른 그거 간단히 아까 수업 전에 뭐로 했던 거 또는 다음날 아침에도 좀 뭐로 했던 거 보려면 그게 제일 나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쓰겠다면 내가 굳이 꼭 그걸로 해야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가로노트 써버리면 굉장히 깔끔하고 따글 이렇게 탁탁 옮기면서 아 전체가 이렇구나 라고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필기를 잘 하세요.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필기를 해나가요. 그냥 아무데나 쓰진 않아요. 그거 정말 그거 못된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거는 선생으로서 애들이 잘 알아서 하겠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알아서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필기를 잘해두면 따라 소문으로 할 것도 없고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갖고도 좋은 문장을 써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노트에 저기 조그만 수첩은 해도 되는데 이 얘기는 또왜 그러냐면 한 10년 전에 있는데 이대 정외과 여학생인데 걔가 고시 시작한 지석달 됐는데 수업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주일에 한번 답안지 2시간 동안 여기 와서 쓰게 하고 2시간 이상 쓰겠다면 남아도 되지만 일단 집에 가도 좋고 대신 월락 꼭 내고 일주일에 배운 거 2시간 동안 한번 써봐야죠. 그런데 석 달치고 나중에 그 문장 읽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 인명, 그리고 걔가 뭐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The rise of the rest. 나머지의 부상이다. 파리드 사카는 뭐라고 얘기했듯이, 몸은 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왜냐면 그 학생이 많이 읽었다, 많은 걸 안다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또 많이, 누가 뭐라고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누가 뭐라고 한 거에서 알수 있듯이, 라고 그렇게 써야 돼. 굉장히 중요해. 그것도 어떤 사람 또 점수에 반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게 한 면에 한 두세 명 이상이 꼬박꼬박 있는 거야. 석 달짜리가 그렇게 쓸수 없거든.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정외과 1학년 때, 이대 정외과, 3학년 언니가 물어봤대. 난 아직 뭐 되고 싶냐? 했더니까, 외교관 되고 싶어요. 하면서, 그래? 그럼 정책 잘해야 되겠구나? 깔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정책 안 배웠지, 정책은 내가 4학년인데, 온통 사람 이름만 배우다가 끝난 것 같다. 근데 어디 가서 정치학 공부했다면, 누가 뭐라는 거 얘기 아냐?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잘 말을 못 하겠다. 근데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자기도 또 어렸을 때 선배한테 들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좋은 학교들은 이렇게 어떤 지적 전통이란 게 이어지는 게 그게 무섭고 좋지 않은 학교는 지적 전통이란 게 별로 없어. 아, 그거 정말 무서워. 연대에서도 생판 모르는 학생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으니 갑자기 연대 학생이 꽤 많이 들어와. 오늘도 있겠지? 왜 웃어? 왜 이렇게 수업 들어왔냐 했더니 어떤 선배의, 뭐 조언이 아니라 그 학교에 고시 붙은 애들이 써놓은 이 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착은 누군가 했더니 이상하게 내 이름이, 윤균철 선생 이름이 제일 많대. 제일 잘 가르치고 제일 심해. 잘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가 정확하게 알고서 가르치는 그것이 제일 낫다. 라고 하는 게한 서너 명이 있나 봐. 합격 수기에 올려놔. 학교 무슨 사이트 뭐 있다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애들 꼬박꼬박 들어와. 걔들이 누군지 박권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데, 고맙더라고 걔들한테.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왔으니 또 그걸 증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내 사람도 바뀐 게 아니라면. 오케이? 그랬더니 또 걔들이 붙고 나서 그게 또 올려놔. 나한테도 즐거움이고 연속성이 있겠는데 그게 그 학교의 전통 아니야. 그 학교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계속 붙는 거야. 고대는 그런 게 없던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 1학년 때부터 조그만 수첩에다가 쫙 이렇게 3cm 그어놓고 사람 이름 키워드, 문장 쓸거 없이 그 키워드를 그냥 매번 정착 글만 읽으면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다 조금 써두고 했는데 그게 한열몇 권이 된대. 걔가 그때 3학년 말, 4학년 올라올 때 걔가 왔는데. 1학년 때부터 함께. 그래서 그게 기억, 그 비슷한 말한거 기억해놓고 뭘 했듯이 쓰듯이 뭘 했듯이 쓰듯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석 달짜리라고 했는데 고시 시작한 지석 달짜리 글이 아니에요. 한 3, 4년 한 글이에요. 왜 거짓말만 3, 4개월이 이렇게 못 써?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상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걔가 한 소리가 이걸 들려주는 거야. 자기 선배가 그런 걸 권유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런 말이 되지. 그러니 다른 학생들은 그런 선배가 없는 거야. 갑자기 또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서 한다는데 전통이 없는 거고 그 학생은 그들 나름의 전통에서 해오던 게 있는데 그게 똑같이 일주일 배우고 글을 썼는데 애는 수준이 높고 애는 수준이 낮아. 일단 IQ는 비슷하다고 하다 보자고. 근데 이렇게 글발의 내용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거밖에 설명이 더 되겠느냐고. 그런 전통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고시 공부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하자고. 사람 이름, 키워드, 파리드 자카리아, 뭐라고 미국 외 나머지 국가를 팍 보상했다. The rise of the rest. 유명한 말들은 좀 써줘야 돼. 응? 파리드 자카리아 The rise를 잘 쓰네. The rise of the 99년 노무 illiberal democracy. illiberal democracy.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부상.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좀 틀리거든요. 서로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 많지. 폴 케네디 뭐라 썼냐? Imperial Overstretch. 단어 하나면 무슨 내용인지 많이 들은 것 때문에 알아. 오케이? 존 미어샤이머. Regional Hegemon. 지역적 패권국. 여기 하는 짓거리들. Bug Passing 또는 Bloodletting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런 꼬박꼬박 쓸 줄을 알아야 돼. 중요한 함축적인 단어 있는 거. 그게 많으면 일단 얘 공부했구나를 아는 거네. 그게 많을수록 좋은 건 당연하겠지 않겠어? 내용성. 그래서 이런 수첩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을 할수 있는 여러 자료. 태블릿도 좋고, 수업 시간에. 태블릿 있으면 태블릿 들고 와서 봐요. 여기가 아주 좋은 학원이 되나가지고, 뭐, 와이파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라도 좋고, 아참 와이파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볼 필요가 없나? 아 근데 뭐딴 거라도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또 핸드폰을 보려면 또 내가 모바일 핫스팟을 또 연결해서 또 보기도 하는구나.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선생님 가끔 까먹고 더 알려고 할때 구글 찾아서 검색엔진 찾아볼 일도 무지무지 많아. 오케이. 좀 인터넷 할수 있는 그 자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가로노트 등등등. 됐고, 그 다음에 매번 기출문제를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좀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방금 프린트 나눠준 거, 밀 갈등 그거 말고, 저기, 오늘 나눠준 거에 기출문제 2015년 거부터 있어요. 그거 순서대로 선생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2015년 거에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가 행정이라고 되는 거, 미국은 아태 지역 재균형의 정책 일환으로 시작하는 1번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맨 위에 두고, 오케이. 두 번째 2016년 거, 아 15년 거 정착 필수는 1번하고 3문은 관계없어요. 근데 2번은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국가 시민 통제 절대 권 국가는 시민에 대하여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라라고 하는 거 보여주게 만들려는데 지금 당장 여기 들어가진 않아도 돼. 근데 갖고는 계셔. 그 요거는 나중에 토마스 홉스 할때 톱스를 또 내가 바꿔놨거든. 그건 일단 빼두고. 그다음 두 번째가 2016년. 오케이. 1번 문제가 19세기 후반서부터 1차 대전 이전과 이후의 근본이 제도는 이라고 하는 거 있어. 오케이. 백창재 교수가 낸 거지, 서울대. 그건 옛날에 잘 냈는데 요새 또안 들어가더라. 자꾸 선생님 위해서 어떤 선생님, 어떤 선생님 잘 알아 둬. 출제위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2016년. 2016년 거 문제가 2차 대전 종식 후 유럽의 평화 번영을 목표로 한 유럽 통합은 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째. 오케이. 어디를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2017년 기출문제 1번 문제가 1950년 소련은 북한의 남침 제한 중국 개입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그거 그 다음에 올려놓고 그 다음이 17년께 똑같이 또 있구나. 아웃치는 건 빼두고. 그 다음에 17년 기출문제는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제사회 유엔 안전보장이 주도하여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그거 또 넘기고. 2018년 국제사회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제정책의 핵심 논쟁 중에 하나다. 오케이. 김기현이가 생각나네. 옛날 요거 한놈 마지막 날 수업 안 나온 것 때문에 막 뭐라 했더니 수업 안 나온 게 시험지 나왔는데 떨어질 뻔했지.
그 다음에 18년께 또두 장이냐? 아, 행시 그 등등인데 행시하고 문제가 똑같아졌어. 똑같이 나왔구나. 아무튼 똑같은 건 제껴도 돼. 똑같은 건 제껴도 돼. 선생님 뭐 파일을 다 한꺼번에 보냈던 문양인데. 그 다음 19년 문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의 기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의 무역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양국 관계의 갈등량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는 문제. 오케이? 그거를 두 번째 2019년 문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됐어요. 그걸로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 2018년도에 정착 필수면 행시인데 아 이거는 왜 그걸 했냐면 어? 이건 필요 없다. 아, 2018년 거구나. 아, 2018년 정착 필수는 정착인데 이거는 행시에 그냥 정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국제정책 문제 하나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되게 어떤 건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내가 왜 18년 걸 했냐면 3번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자유주의 국제에서 위협했다는 주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 2, 3번 문제를 풀라고 그 다음에 이유라는 거야. 넘겨. 그 다음에 2020년 문제네. 2020년 문제.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독일의 부상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넘어갔다. 이 황태희 교수가 낸 거지? 딱 보니까, 문제 보니까 황태희 교수 아까 했던 세계정치는 그 책만 읽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케이? 이때 아까 얘기했던 최고군단 얘기가 산문이거든. 이때 난리 쳤어 아주. 외교에서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했던 놈은 도둑무라고. 2021년 거. 바로 작년 거는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에 오인과 오판을 유발 전쟁이 이어진 경우가 있다. 요새 다 미중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요. 오케이? 그 마지막으로 붙였죠. 그게 뭐 2021년 거야? 아, 2021년 거구나. 그냥 2022년 거. 어? 어디 갔어? 2022년 거? 없네? 어? 복사가 안 왔나? 어, 안 왔으면 내가 다시 내려가서 내가 했다 드릴게. 어, 이상하다. 거기 없냐? 마지막 게 하나가 노장이 됐네. 그거는 일단 취급을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오이씨, 2022년 게 어디 갔어? 하나가 빠졌는데 다시 아까 처음부터 2015년 기출문제 제일 처음 거 다시 봐. 미국은 아태 지역 그거 거기 밑에다가 1401 1401 왜냐면 이거 묶어가지고 밑에 여기 밑에다가 1401페이지라 쓰고 요거 그대로 요거다 집어넣으면 요 크기하고 맞아. 책 사이즈하고.
그래서 하면서 몇 페이지 어디 봐라 했을 때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 봐야 되는 거니까 1401페이지라고 쓰시고 2015년 거를 오케이. 그 다음에 2016년 19세기 후반서부터라는 그 문제 1402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종식 후 유럽의 평화 번영 그 문제 1403페이지라고 쓰고 그 문제는 오케이 1403페이지 그 다음에 1950년 소련은 북한의 남침 제안에 대해 일단은 1404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은 1405페이지라고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국제사회 무정부 상태에서 국간협력 가능한지 여부 그건 1406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407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 1407페이지가 뭐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죠? 1407페이지라고 쓰고, 1408페이지는 그 정치학 문제, 브렉시트. 3문에,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그거 있죠? 1408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2000년 문제, 19세기 후반 진행된 독일의 부상. 이때쯤인가 해서 과목이 개편돼가지고, 행시 국제정착이 국제통상 필수였는데 그것도 원래 달랐거든. 거긴 정치경제 문제 하나 내는데 행시 외시 시험 일자가 같아지면서 문제가 똑같아졌어. 그래서 국제통상지기에서의 국제정착 문제는 안 봐도 돼. 어쨌든 19세기 후반 진행 독일의 부상과 두 차례 세계대전 1409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2021년 문제가 2021년 문제가 국제관 불확실성 5인 5판 1410페이지라고 쓰고 오케이 그 다음 2020년 문제는 1411페이지라고 쓰면 되는데 그게 지금 복사 한장 빠졌으니까 스님이 지금 내려가서 쉬는 시간 내려가서 해달라 그럴 테니까 1410페이지 끼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호치키스로 두번 여길 찍어 옆을 그리고 좀 물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호치키스 쓰는 거좀더 꾹꾹 누르고 해가지고 맨 뒤에다가 아까 1410페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다가 1411이라고 1401페이지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다 쏙 끼어 쏙 들어가 그래서 뭐 하다가 뒤에 천몇 페이지 보면 아요 기출문제 요거를 가리키면서 내용이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걸 어떻게 변형하고 재구성해야 될 건가? 라는 할 때, 항상 선생님이 기출문제, 기반, 강야, 신림동에서 없어. 이걸 안 하는데. 그러면서 선 거짓 부른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는데, 그래놓고 기출문제 보면 알아서 풀라. 왜냐면 시간 줄이고 자기 부담 줄이고 선생님 부담 줄이고 애들 보고 좀 좁혀지면서 마음껏 자유를 준다라는 식인데 마음껏 알아서 하라는 건데 혼자 할줄 아는 놈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못합니다. 이건 따로 또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답을 제시해 주건 이런 자료를 줘서 이 방향으로 유도하고 뭔가 가르쳐 줘야지 이게 혼자 하라면 못합니다. 그게 초학자에 대한 뭐 자유의 영역이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임무태만 배임입니다. 배임. 근데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라는 거 알면 저 선생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알고 기출문제 전혀 안 보는 애들한테는 그게 안 보여.
나중에 2, 3년 뒤에 안 순간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좌절했다, 개새끼 소리 욕하면서 그만두고 나가. 어떤 인생을 택할지는 지금 다 24년 동안 선생님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알아서 해. 누굴 믿고, 저 선생님 믿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한걸 누굴 믿을지 보면 알아. 난 진짜 실물에 그렇게 간큰 선생님들이 많은지, 어우, 놀랬어 아주.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야 아주. 이거 말고도 무지 많아 아주. 어쨌든, 그거 그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모자른 거. 씨, 왜 2022년 걸왜안 해왔어? 충무들이 엉터리인데. 어쨌든, 그 기출문제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베이스 해가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프린트가 많으니까, 아차. 여기 준비물에, 뭐, 파일 넣는 거, 뭐, 비닐봉투도 좋고, 뭐라 좋으니까, 선생님들 이런 거 들고 다녀서 맨날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데, 난 꾸날 때면 두툼하게 나와. 그렇게 나눠주면서 할게 되게 많아요. 또 하나 나눠준 게 뭐냐면, 그 하영선 교수가 은퇴를 하셨는데, 현대국제시장의 연구출사처만 완전 초학자한테는 이거를 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수준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학생은 글을 쓰라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워드를 치지 말라고 하는데 꼼꼼하게 하는데도 워드까지 쳤는데, 앞으로 숙제인데 워드 치지 마요.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팔이 아픈 걸 느껴보면서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지. 나 원래 학교에서도 계속 워드 쳐왔고, 그래서 뭐 수업 때 워드 칠 거고, 시험 문제도 워드를 칠 거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가 워드를 치게 하냐? 프랑스에서나 독일에서는 한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필기야. 뭐 랩도 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평소에 계속 이지랄 떠다가 거기서 2시간 딱 타면 잘 써지나? 오히려 더안 써져. 그것 때문에 이 친구 이렇게 잘했던 애가 한 3년 떨어지고 3번, 2차 3번 보고 4번째 붙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엄청난 과거 에피소드가 많은데, 옛날 에피소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또 반복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24년 동안 지 얘기를 다 해줘가면서 할 테니까, 이러이러게 하면 잘해서 붙는 거고, 이리하면 못해서 떨어지는 거고, 분명한 선이 존재해. 너무너무 분명한 선이 존재해. 그래서 초학자들은 잘 몰라. 그냥 열심히 쫓아가면 되겠지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책맨 앞에. 책맨 앞에 보면, 칠판의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에다 1페이지라고 쓰세요. 그건 페이지에 원래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을 때 1페이지라고 쓰시고, 두 번째, 공공 방법론 써있지. 공공 방법론 하면서 얘기할게. 그 다음에 계속 1, 2, 3, 4페이지를 써나가. 1, 2, 3페이지를 써나가. 그러면, 그 머릿말은 다 읽어보라 그랬지. 누구한테 고맙다라는 건 필요 없고, 앞에 정치란 게 뭐다? 라고 한 것은, 그건 다 읽어봐야 돼. 그래놓고 외교사, 국제정책, 공급 방문의 총체, 그건 19페이지네. 요거는 특히 브루스 베네트메스키타 책, 그거를 갖고 거기 있는 부분인데, 아주 이론이란 게 뭔가, 그걸 따로 생각을 해야 돼. 방법론이 따로 있어. 그것이 반영된 글에서 그걸 써놨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한 거가 25페이지야. 한쪽은 고시 공부, 한쪽은 고시 허당 때놨죠. 원래는 고시 지랄이라 했는데, 애들이 또 지랄 떤다고 할까봐 그냥 허당이란 말을 바꿔놨는데, 왼쪽에 하는 식으로 공부에는 반드시 붙어. 근데 오른쪽으로 알게 모르게 하게는 고시 떨어져. 거기에 하나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43번 돼 있는데, 44번 돼 있는 거좀 봅시다. 이쪽에, 선생님 어떤 논문 나눠주고 한 것도 많은데, 당장 손에 들어온 즉시 서론과 결론 바로 읽어본다. 그쯤 되면 일주일 내로 본문까지 읽어봐. 근데 뭘 나눠주면, 제가 학원에서 학원 수강료 내서 뭐 받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손에 들어오는 것까지 눈으로 읽어서 머릿속에 내용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건 또안 해. 그건 나중에 언젠가 라고 하는데, 초학자는 잘 모르는 거 정말 중요해. 고시가 하루하루가 공부할 게 많고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언젠가 하겠다고 했다가는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또 다른 게 계속 생겨서 아예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손아귀에 눈에 들어오면 공부할 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그날 자정 전까지는 서론과 결론 읽어보고 놔두면 그주내로 본문은 굳이 어떻게든 읽게 돼. 궁금하거든. 근데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그대로 모셔다 놓고 점점 밑구석에 가다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까먹어. 좀 아까운 애들은 모아는 두는데 모아두는 게 시험장에 2차 시험장 갈수록 보면 그게 이렇게 보면서 봐야지 되는데 안 보면서 더더욱 고개 이렇게 넘어가 쌓이긴 쌓이고 이래서 다 곳이 떨어져. 이게 여러분들 2년, 3년, 4년, 5년 전에 시작했던 지금 애들 맨날 떨어지는 애들 모습이 상당히 이런 게 있어. 걔들한테 이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지금 완전 초학절이 있는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럴까? 이런 게참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붙는 애들은 붙는 방식대로 얘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붙들어와.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걸다 얘기해줄 테니까 잘 들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 이쪽으로 오도록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막 지랄되면서까지 떨어지고 싶냐고 막 그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이 짓을 하면. 그래서 right now 정신을 가지면 곧 붙드는데 later than 나중에 언젠가 하지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떨어집니다. 오케이?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서울인데 열심히 해서 광주로 갈라 그래 고속도로로. 근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약간 핸들이 2도 틀어져 있어. 2도 틀어져 있으면은 한 천안까지 갈 때는 광주로 가는 것 같은 쭉 4시간, 5시간 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오래되면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의 처벌 또는 세월의 고통이라고 스님이 표현을 하는데 공부 초학자 처음 이렇게 자리 잡을 시기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나중엔 어마어마한 실력차로 벌어지게 되는데, 아, 잘못 얻어서 다시 음습해야지가 안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미 인생 끝나. 이 고시를 32세인데 집에 잘 먹고 잘 살면 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럴 사람이 몇이나 돼? 못한단 말이야, 인생에서. 이때 잘해야 된단 말이야. 24년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 애들 같이 봤어요. 지금 24살 이하 짜리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런 또래를 가르쳤던 사람이 그 고시 역사 쓰고 닳고 별 미친 짓 영광스러운 일다 머릿속에 있어. 그걸 다 읊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발 좀 들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돼. 금세 그렇게 돼. 잘 말리면 좋은 쪽이면 안 되면 순간 이렇게 된다고. 이 세월의 처벌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또 무지무지 얘기 많이 할게. 세월의 처벌, 응? 그다음 뭐라고? 시간의 처벌, 세월의 고통. 저거 겪지 않고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기에 뜨면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눈물 나는 얘기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졌다 했을 때 자꾸 읊어줘가면서 얘기할게. 그게 실제 고시 역사인데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여기 한 20여 명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한 되게 강의실에 5%에서 8%부터 그것도 많이 붙는 거야. 벌써 일주일만 지나고 열흘쯤 지나 그때부터 뭐 아프고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있고 갑자기 헤어졌던 여자 다시 온다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어 늦게 오고 늦게 오다가 안 오고 그러고 나서 종강돼 버려.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이 2차 답안 작성 요령인데 내가 또 공부하면서 얘기할게. 공부하면서. 근데 잠시 이게 우리가 120분이 아니고 90분 적이 있었어요. 28페이지 보면 형식상 제일 중요한 거 90분이 아니라 120분 10면으로 바꿔. 120분 2시간 10면 총 5장이야.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2시간 10면 내쓸수 있을 만한 양이란 게 있어요.
그 정도를 꽉 채울 정도면 알면 되고, 더 이상은 많이 알아도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쓰지도 못해. 그럼 과감히 잘라버리는 거야. 오케이? 너무나 적은 건 조금 부풀려서라도 풍성하게 보이는 스킬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건다 쓰지는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과감하게 잘라서 2시간 열면 내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거기 글을 바꿔야 될게 있는데, 이번에 40점, 30점, 30점,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누구 한 개로 까먹고 난 2차 시험 보러 갈때또 다시 봐야 돼. 예, 이게 이래. 되게 점수가 40점, 30점, 30점인데, 그 40점도 그 안에 또 40점이 또 나뉘기도 해. 15, 20. 야, 여긴 또 16, 24로 나누냐. 아, 2020 문제 지랄 같네, 아주. 와, 또 16, 24는 뭐야? 근데 16, 24 이렇게 되면 뭔가 요인이 있는데, 24면 6, 4, 24쯤 되겠죠? 그러면 문제 봐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두 신흥 강대 부상 사례가 상행 결과에 이어진 현상을 동맹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요인 두 개야, 두 개. 또한 그 논거를 두 번째, 세 개, 동맹 사례를 제시하고, 네 개, 차이를 비교 서술하여 다섯 개. 아니다. 네개 하면 기억, 요인 두 가지, 논거, 동맹사례 제시, 차이점 비교 속으로. 그러면 하나당 6점씩 배분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인 두 개, 논거, 동맹사례 제시, 차이. 그 묻는 말 하나씩 하나씩 다 써야 돼. 그게 다 목차로 잡혀야 돼. 그러면 6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6, 4, 14. 그래서 6점 정도면 6점에 맞게끔 양을 소술하면서 꼬박꼬박 그네 가지를 다 써야 돼. 왜냐면 여러분 굉장히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어. 그 나중에 여기도 보여줄 텐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점했던 무슨 뭐뭐뭐뭐뭐뭐를 쓰면 몇 점, 그 배분표를 꼭 내거든.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에 출제위원 들어갔다면 그거 있냐고 가서 물어봐. 웃으면서 너 어떻게 알았니 하면서 얘기해 줄 거야. 원래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써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인들이 있어. 방금 요네 개, 그게 점수 배분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차, 소목차로 잡아놓고 그걸 꼬박꼬박 이렇게 써야 돼. 최대한 문제 부응해 쓰고, 선생님도 그게 점수 배분표 있다는 걸 알고 보면서, 이게 잘 썼네, 이 새끼. 물어보는 거 찾아보지 않게 딱딱 목차 부여하고 잘 썼네 라고 한다는 부분이 곳이 붙는 요령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봐봐. 일단 120분 하냐. 오케이. 문제를 읽고 초안 잡는 거 어떤 놈은 20분, 30분 동안 한다는데, 그럼 못 써요. 120분에서 10분 초안 잡으면 110분이야. 오케이. 110분을 이렇게 40, 30점에서 나눠서 배분해야 되는데, 이거 배분을 시간상으로 보면 10일만 그냥 곱해. 44분, 33분, 33분 하면 다 넣으면 7, 10, 4, 4, 8, 10을 딱 110분이 나와. 오케이? 이것도 2차 시험장 여러 번 가본 사람이 최대한 효과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 나온 적이 누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기 그때 옛날에 그 옛날 거라서 잘못 썼는데, 요렇게 했어요. 10분 초안 빼고 네 장이 아니라 잘못 4, 네 면이야. 오케이? 네 면을 쓰는데 몇 분이야? 44분이야. 44분. 속장 33분. 서면 33분. 또 세면 33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일단 이런데, 근데 아까 봤던 거, 16분하고 24분. 와, 씨, 이거를 또 10을 곱하게 하면 또 힘드네. 잠깐만, 이거 대충 하는 방법 없나? 아, 어떻게 점수 배분을 이렇게 지나갔냐면, 뒤에 문제 아까 주어진 게, 그 명칭이 있었잖아요. 물어보는 포인트. 그거대로 숫자 보면 되게 또 거기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쌓은 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서로 싸워서 깐깐하게 했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잠깐 11분 하면 이게 몇 분인가 보자. 66, 61, 622, 22분, 22분, 내지 23분. 그럼 24, 11. 아씨, 점수 배분 나 이렇게 난 것도 처음 봤다. 4, 2, 2, 4, 4, 6, 2, 26분, 27분.
요거 요거 더하면 48분? 이거 그다음에 50. 그럼 안 되네. 이거 더하면 40분 아니야. 40분 아니야. 11을 곱하면 안 되냐? 오씨, 이게 또 어떻게 돼? 잠깐만. 이건 40분 맞잖아. 40분 하면 다 해서 44분이 돼야 돼. 그지? 44분이 되는데 또 점수 배분이 또 이렇게 또 잘라니까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잠깐만. 44분 곱하기 40분의 16으로 해볼까? 11 이렇게 하지 말고, 6, 아니야. 4, 3, 12. 아, 4, 4, 16, 4구나, 4. 4라면 10, 1. 아, 10분의 4. 5분의 2. 44분의 5분의 2. 그럼 얼마야? 44 곱하기 5분의 2. 248, 248, 5. 맞냐? 5, 1은 5. 18. 5, 3, 15. 13.6분? 5, 6, 30. 13.6번. 13.6번. 근데 이거를 일일 했을 때 어떻게 안 나오지? 66, 61, 6, 2, 32번, 어휴, 이름 또안 되는데, 11. 저걸로 하면 딱 되는데. 13.6분이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24. 그럼 몇 분이 몇이니? 4, 6, 2, 24, 4, 10, 3, 2, 5, 5분의 3. 그러면 4, 3, 10, 125로 나눠서 5, 아니야, 5, 2, 10, 20, 24번. 24번 하면 맞냐? 37. 안 되는데? 아이씨, 뭐가 잘못된 거야? 계산해봐. 5 곱하기. 아니야, 아니야. 40분이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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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40점 문제니까, 그러니까 44분이 된다면 된다 그랬지. 44분. 44분이면 맞나? 13.6분 하나 맞고, 아까 5분의 2였잖아. 그럼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40점을 곱하기 5분의 3. 하면 120에 5 맞는데? 어? 뭐야, 안 돼? 5, 20, 5, 4, 20, 24분인데? 뭐가 잘못된 거니? 6, 7, 37분 있고, 나머지 몇분 어디 갔어? 어? 이상하다. 40점 빼자면, 44분을 쓰면 되는데, 합해가지고 44분이 나와야 되는데, 44분이 왜안 되냐. 갑자기 산소하니까 뭐 이상하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하자. 어? 왜 이게 안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하면서, 시간 배분을, 감안을 하면서, 양 조절하면서 써내게 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 많은 지식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내가 한 5분이면 한 7줄 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많은 훈련 끝에 알고 그걸 감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쓰는 수밖에 없어. 한 20분, 30분 쉬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지금 일단 40, 30, 30인데 이거를 점수 100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시 얘기해 줄게. 말이 될것 같은데 얼른 머릿속에 안 돌아가서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좀 바꿔. 4면에 44분. 3면에 33분. 오케이, 3면에 33분. 하면 110분이 돼. 40, 30, 30짜리가. 그런데 44분을, 오씨, 40. 4분을
점수배분 이렇게 따라서 40점 문제긴 한데 16, 24. 한번 그렇게 배분은 시간상 어떻게 되는가가 딱 떨어져야 왜안 되냐 산수를 못해서 모르겠다. 대충 그 정도인데 만약에 16분이라 그러면은 뭘 잘못한 거지? 아까 샹 이건 5분의 2고 어? 이건 5분의 아까 3이야. 그래. 아, 44분을 곱하기 5분의 2, 44분을 해야지. 아까 40분을 안 오냐? 맞는데? 248, 5로 나누면. 아니야. 맞네. 44분을 요거 5분의 2니까 5분의 2로 나누면 5, 1은 5, 38, 5, 7에 35, 3.0, 17.6. 어떻게 뭐 잘못했어? 17.6이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5분의 3이지. 4, 3, 12, 2, 3, 6, 7, 5, 1은 5, 22, 5, 4, 20, 14.4. 14.4. 하면 0, 5, 3. 어? 그래도 잘못되네. 야, 내가 뭐 계산 잘못하는 거냐? 아, 멍청하다. 내가 생각 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그것만 좀 수정하고 공부하면서 자꾸 여러분 가르쳐 줄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정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페이지 5페이지도 좀 펴놓으면서 5판 머리말 그리고 바로 처음 시작은 현대 국제정치 연구출사 전망 하영선 교수 글을 긁었고 하면서 선생님이 더 풍부하게 설명을 더할 거야. 맨 처음 초학자들한테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 이론사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흐름사에 대해서 이것 말고 두편 글이 더 있는데 여기 제일 쉬워요. 하면서 선생님이 빵빵하게 설명을 덧붙여줄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론사에 관련된 글을 쭉다 읽으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는데 지금은 이론사를 공부하지만 이론사를 쓰라는 게또안 나오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 세부적인 이론을 적용해서 뭐라 설명하는 이런 게또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버려야 할 것, 그다음에 가져야 할 것. 요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줘 볼게요. 버려야 할 거에 대해서는 과거 치부 같은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 역사, 특히 대학 입시 등과 관련돼 가지고 고시 공부할 때또 뭔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서울대 관련된 못 갔고 또 연대 관련된 못 갔고. 라는 그런 거가 자기 능력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평가받았다는 거에 분노 그걸 한번 극복해 보겠다. 헤겔의 안네르케누스 캄프 인정투쟁을 하고 싶은 거가 가장 큰 동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들 공부할 때 다들 그래요. 근데 그 열정을 치밀하게 전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버려야 될 것들에서는 방금 그거 관련돼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학생이야 여학생인데 1차도 붙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 너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고 내 1인당 계속 상담을 하는데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 재수하기 전과 후가 점수가 좀 올랐냐 떨어졌냐 그대로냐 했더니 그대로래. 근데 이런 소리 했어. 이상하잖아. 1년 더 공부했는데 점수 그대로인 거 이상하잖아.
라고 하니까 나는 왜 그런 말이냐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점수 안 나온 건. 너는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고시는 그거 틀리면 틀리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없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고시 공부하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여학생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상하잖아. 1년 더 했는데도. 하니까 갑자기 요요 세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닭똥집 같은 눈물이 확 이렇게 나와서 막 수업 전에 울어. 그래서 아 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확 울어보고 속에 내면이 뭔가 좌우의 시선을 무시할 정도로 자기 내면에 사무친 뭔가가 있나 봐. 그걸 내가 건드렸단 말이지. 1년을 더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건 이상하잖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라는 거에 자기가 뭔가를 내가 붕괴시켜버렸어요. 울어. 좌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걔 달래주고 뭐 하냐고 되게 애를 먹었는데, 그로부터 한 3일 뒤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한 단서가 혼자 공부한대. 그 1년 뒤에 들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또 하냐 하니까요. 할지 말지 방황 중이래. 계속 그래요. 그거를 딱 들으면 이상하네요. 스님, 왜 그렇죠? 라고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든 이유를 알게끔 하면서 그걸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좀 찾은가 봐야 되는데 그냥 팍 울어버리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좌절한 상태에서 실망감을 쓰는데 고시용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심리적으로 디프레스 돼 있다 보니 물론 그 친구 그러지 왜 자기를 디프레스 만드느냐.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원래 허약한 거고 고시 공부하다 보면 핏셋 내지 학제 통화를 하면 어려운 게더 많고 우르르 무너져. 무너지지 않는 내공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려고 작업하는데 미리 확도 그려보면 내가 어떻게 손을 쓰냐고. 어쨌든 애들 입장에선 자기를 내가 붕괴시켰대. 그래서 고시 안 하는 거래. 약해져서. 그게 내 탓이야. 선생님 탓이야. 선생님 탓이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옹야옹야옹야 뭐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엉덩이 툭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시 공부 그렇게 해서 붙는 놈 없어요. 여기 심각하게 자기의 투쟁 속에서 하는 거지. 무슨 옹야옹야 잘한다 잘한다 뭐 애들 잘하고 뭐 고래는 칭찬하면 춤춘다? 춤춰도 그 어려운 시험 문제 그 통과를 어떻게 하냐고 맨날 춤만 추다가 기분이 횡얼해져가지고 실력도 안 올라가는 게이 고시인데 무슨 고시를 그렇게 모르고 고시 경시하는 고시 만만 그 만만히 보는 애들이 5년 6년 하다가 아니네 하면서 나간다고 다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그걸 그렇게 몰라 선생님 주변에 뭐 하는 저기 뭐 수석도 많이 키웠지만 팁 오브 아이스버그 그 밑에는 떨어지는 수백 수천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빙산 위로 올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올라 안 올라간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걸 어떡하란 말이야. 과거치부 이런 거좀 버려야 됩니다. 어? 뭐 그러면서 먹는 거로 뭐 스트레스를 한다는 둥,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애들 가니까 아르바이트 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둥,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둥 그거 안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면 직장 간다는 죽으러 이것만 해도 애들한테는 그리고 붙는다면 공부하는 애들 욕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다행히 없어. 다녀도 시험 직전에 한석달 전, 넉달 그만두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도 공부량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데 비일비재한데 등 이건 이런 마음의 찌꺼기, 예? 선생님 다 한꺼번에 얘기한대 마음 찌꺼기 같은 거다 자기 정리해야 됩니다. 가져야 하는 것은 생활상으로 루틴. 아까 자기 집에서 공부할 앞에 맨 앞에 쓰는 거 있죠, 칠판 머리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논거를 가지면서 아규멘테이션, 논증하려고 그렇게 논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반론 내지 비판은 반드시 글 끝머리에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채점 기준표에 논증력 이 항목이 있어요. 이건 이거와 이걸 어느 정도 잘 하느냐. 정답은 없어. 가는 길하고 갔더니 이런 게좀 문제가 된다라고 밝히면 그만이야. 꼭 논증과 비판은 무슨 글을 쓸때한 문단서에 꼬박꼬박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꼬박꼬박 하셔야 해. 그 채점 기준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예시고 외교수 책 예시가 있는데 그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옛날에
채점위원들이 고시잡히나 이렇게 채점해도 채점 평한 게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 같은 논점이 있다 꼬박꼬박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선생님한테 한 서너 명 물어보니까, 채점 기준표란 게 있다. 뭡니까? 선생님이 아침에 모여서 문제를 풀어서 내고, 또 자리에 협의해서 내는데, 행자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채점하였던 기준표도 똑같이 합의해서 낸다. 그, 거기에 대해서 그걸 유념하면서 채점을 한다. 그냥 자기 선생님들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것처럼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잘 주고 그게 아니다. 채점도 나름대로 좀 근거 있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개가 안 돼. 근데 그거라고 추정될 만한 글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 글을 갖고 하는데 선생님 결론 뭐냐면 그게 문제에서 아까 뭐를 얘기해. 그 뭐가 다 점수 빼면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잠깐만, 외교사 책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외교론에 있는 것 같은데, 외교론인가? 외교정책 결정론인가? 오케이, 외교정책 결정론. 페이지 1342페이지 봐봐. 1342페이지. 김기정 교수가 채점평을 써둔 게두 개가 있구나. 하나가 외교사 책에 있고, 니시 로젠스라는 거하고 여기 있는데, 요게 고, 1번 문제. 1340페이지. 뭐,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을 했는데, 뭐, 관료정치 모델을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중심 모델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평가하는가. 둘째, 셋째에 대해서 채점 기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구에서 1, 2, 3, 4, 5 같은 거를 자기가 유념하면서 이렇게 채점했다라고 하는 건데 나름 합리적인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채점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하다고 여겨져요. 얼마나 과학적인가 그 선생님이 능력과 양심에 맞겠지만 적어도 고시 답안지를 우스갯소리 하잖아. 선풍기 틀어놓고 멀리 가는 거 X, 가까이 가는 거 떨어진 거 O 하는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야. 되게 꼼꼼하게 읽어봐. 그리고 점수 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서 확 주고 아니면 확 까버려. 확 주고 조금만 까고 없어요. 마음에 들면 확 주고 마음에 확 까버려서 점수 차가 확 나. 근데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 병신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그게 되는 경우인데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대충 까무로 쓰는 거고 대신 머릿속에 항상 논증을 하려고 애를 쓴다. 논거를 들이대가면서 이런 일이 주장이 맞게끔 처음에 이상한데 맞게끔 하는 논리빨 구조와 그러면서도 얘기해놓고 단 이런 점은 이런 점이 비판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비판 제기 꼭 하는 게 해야 돼. 오케이? 이두 가지만 갖춰도 굉장히 좋은 점수 카드예요. 근데 대개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 깜을 소소소 쓰고 나오면 되는 거로 또 어떤 미친놈 그냥 질르면 되는 걸로 하는데 그럼 다 떨어져요. 고시 정착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자유스러우면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엄격한 정치학적 룰이 있어요. 그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구사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특히 여기에 스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폭발력, political explosive, 정치적 폭탄, 정치적 폭발력을까지 팍 얘기하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야. 지금 인도간, 아 이지은인가 까먹었다. 걔가 아유 서울대 도고 동문과인데. 아주 잘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정치관이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 아주 잘해서 넌꼭 붙는다. 라고 해야 돼. 꼭 붙어. 너꼭 붙는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우와 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붙어. 내가 아무한테 그 얘기하거든. 확실하게 보이는 애들한테. 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고 다른 과목도 잘할 거고 그래서 이왕 힘든 고시 2차 앞두고 힘좀 불어넣는데 근거 있게 넌꼭 붙는다. 그건 24년 동안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붙어.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왜 괜히 근거 없이 애들을 칭찬하냐 그럴 거야? 근거 있는 건데? 24년의 구력을 선생님 박사기도 없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근거가 있고 여기 내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석사 받던 놈도 여기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두달 듣다가 나가 떨어지더만 대한민국 고시는 못 쫓아가겠다고 뭐가 이상한 것 같다고 특이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건 네가 미국식 학문 풍토를 배운 거지, 대한민국 국가고시 이 스타일이는 하버드에서 박사받고 와도 안 된다고. 여기 고유의 논리빨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자기들 다 다시 조종해. 근데 조금만 조종하면 돼. 과거 어떤 배웠던 습성 확 버려야 돼.
여기 뭐 무슨 연대 정형외과 나왔다고 하는 애들 여기 되게 많은데, 고대 정형외과 나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볼지 3분의 2는 정형외과 나왔던 만만하게 돌아다 엄청나게 깨진 게또 여기거든. 옛날에 기억나는데, 심지어 북핵위기 쓰라고 했는데, 두 여학생 이대 정형외과고 한 애가 연대 경영학과 학생이야. 근데 이대 정형외과 나와서 하루도 못 쓰고 연대 정형외과나 더잘 썼어. 이상하잖아. 정형외과 못 쓰고 경영학과 나와 더잘 쓰고. 알고 보니까 정형외과 나온 애들은 4년 동안 정형외과 다니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고 안 써. 근데 얘는 연대 경영학과에는 4학년에 세계 경영론 수업이 있는데 그 세계 정치 환경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서 북핵 문제 당연히 나오고 그 배운 데 썼더니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글을 쓰고 얘네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안 쓰고 결국 얘가 붙고 시험장에 얘들이 떨어지고 어쩌란 말이야. 요새는 경영학과가 더잘 붙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PCT을 통하고 학제 통합 논술을 이것저것을 다 다양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학과 나오네, 정형외과 나오네, 어떤 특수한 과 정도의 전문 분야 전문가 보다도 이것저것 잡다하게 경영학에 다 잡다하게 배우거든. 경영학도 배우고 행정학도 배우고 정치학도 지금 별로 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학과 학생들이 PCT 학제 통합 논술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더 많이 붙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워낙 경영학이 잡다한 분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이 빨리 머리가 그거 뭐 이렇게 돌리고 그거 뭐 저렇게 돌리고 이거 뭐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그게 잘한다 보니까 되는데 그것도 다른 과나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조금 그 학문의 고유한 접근 방식이란 게 있어. 그거를 맞추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틀에 박힌 자신을 빨리 바꾸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못 바꾸더라고. 되게 많이 바꿔야 돼. 핏셋 하면서 언어 논리 재료에서 상황 판단, 거기도 바뀌어야 되지. 법, 정치, 경제, 쿱스기 들어가면서 학제 통합, 이걸 또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로 또 묶어야지. 그것도 원, 투, 두 개나 있지. 이걸 어떻게 할래? 도중에 어학공부도 하는데 어학공부도 또안 해놓지. 근데 학제 통합 논술에서는 무슨 선언문이나 뭐가 영어로 나와서 영어로 해석하라고 또 시간 걸리지. 그것도 뭐 낑낑거리며 하면 또 큰일 나지. 근데 지난주 아까 얘기했잖아. 학제 통합 논술 지문 있는데 10분이면 된다. 야, 3장, 4장짜리 어떻게 10분 만에 다 있냐? 문제 요구한 것도 따로 있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데 무슨 10분 만에 걸려. 2차 시험 한 번도 안 갔더니 키큰 어떠냐? 그 소리 해가지고 되게 혼났어.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런 소리냐? 한번 해봐라. 언니 직접.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게 누가 그렇게 들려준 거야. 학제 통합 논술 시험장만 선호장 있는데 한 10분이면 다 있는다. 금세 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인데 그게 자기도 안 해보고 그 말만 듣고 하는데 한번 했다가 해보라고 막 했다고. 해보고 난 다음 40분, 45분이 겨우 쓰이자는데 근데 뭐 이렇게 10분 만에 걸려 했더니 죄송해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는 게 누군가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더구만. 그것만 하면 된다고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해보라고 직접. 했더니 10분 만에 무슨 학제 통합 논술 지문을 다 했고 해. 그런 애들이 되게 많어. 잘못 배우고 사기당한지도 모르고 여기서 제대로 하려면 반발하고 해보라고 그러는 거 정말 그렇네. 라고 그런 게 뭐라 한두 가지 말이지 도대체. 선생님 말대로 하세요. 직접 느껴본 사람이고 또 여러분도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진지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한인선 교수 현대 국제정책 연구 추사 전망 그걸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초학자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꼼꼼하게 해나가 봅시다. 그러면 이책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